이미지 분석을 굳이 하게 되는 것도 지금 나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믿고 있는 또는 믿고 싶어 하는 또는 기대하는 특성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사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도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평범한 인간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욕망을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가, 투사하는가, 그리고 그 대중이 바라는 욕망을 그 지도자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고 자기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영웅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비유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수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일 이수신 장군이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있다면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업적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난세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난세까지는 아니니까. 지금도 난세예요. 지금도 난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웅을 지금 간절히 바래요. 기존 그렇죠? 문군에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럼요. 다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수신 장군이 지금 어디 계셔도 여기 전주 덕진구에 계셔도 결코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그렇죠?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넣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조가 안 돼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요?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돼요. 어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수진 장군은 왜 어필했죠? 거북선을 만들어서요? 아니에요. 대기정군을 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 100척 만들어도 100척 만들고 나서 아마 사형당했을 영웅이 거예요. 된게 쓸데없는 짓을 아니에요. 했다고. 외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잘 싸웠기 때문에. 진짜 외부가 안 쳐들어왔으면 그 준비한 게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이 풍신수길이 이 대규모로 조선의 군대를 보내는 걸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쩌면 역적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있는 상황이 바로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영웅이 탄생한다는 거는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특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잘 받아서 수행을 했느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라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영웅의 탄생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영웅의 자질 또는 영웅이라는 건 타고난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주입을 받고 그런 신화에 대해서 상당히 세뇌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심지어는 영웅 신화를 가장 즐겨 이야기하는 서양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영웅은 이 본인이 기본적인 소양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웅은 항상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영웅으로서 탄생되는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것이 서양 신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의 딸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법은 서양 신화에도 없어요.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할 때 가장 영웅이라면 헤라클레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어린 시절에 자라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선생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쳐가는 영웅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영웅의 탄생에서 가장 1차적인데 한국 사회에서 영웅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고 본다면 그것도 영웅의 수련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웅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또 영웅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치사에서 지난 근대 정치에서 뭐 40년 정도의 근대 정치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영웅의 뭐 이 고초를 겪거나 또는 영웅적인 업적을 보이거나 또는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경험한 정치인 이야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박정희예요. 그거는 박정희가 뭐 친일을 했다 안 했다 뭐 그 다음에 군사혁명을 부렸다 안 부렸다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죽을 고비를 어떻게 겪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영웅사관을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은 엄청난 기본 자질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하늘이 내어준 사람이다. 타고난 거다. 그리고 그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우상화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시대가 혼란이 되면 그런 영웅과 같은 인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에 있었던 이제 인물이 노무현 씨예요. 노무현 씨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소소하게 영웅의 수련 과정과 또 고통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루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하기가 정말 힘들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제 생각하는 심리 상태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웅은 죽어서 영웅이 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영웅이 되는 그리고 그 영웅은 살아서 해야 될 자기의 또 다른 임무가 뭔지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때 진짜 제대로 영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그런 시대적 영웅의 어떤 기대나 또는 욕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가? 사실 지난주에 분석을 한 사람이 반기문 씨예요. 뭐 분석을 하는 그 주에 반기문 씨가 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왜 해야 되나라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분석 끝낸 다음에 사퇴를 했죠 이분이. 제가 분석하고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주에 사퇴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타깝다 이분 진짜 이 연구를 한두 달 전에만 알았더라면 본인이 아마 국내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 달라졌을 테고 어쩌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탄핵 그 결정이 나올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두 달만 신비주의 아니죠 두 달 아니죠 한 달만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갔으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마 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참 하늘에서 저 높은 데 있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갑자기 이 나무꾼 흉내를 내다가 거의 아주 피박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이 이분이 됐구나.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패착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미지를 너무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에 기대서 막연히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영웅으로 나서려 하다 보니까 영웅이기는 그냥 상당히 찌질한 잘난 사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로 끝나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을 바라봤던 그 이미지를 사람들은 누구한테 투사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 반기문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일종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 공무원이에요. 그럼 그 고위 관료 공무원의 이 이미지를 반기문 씨한테도 투사를 시키는데 그 고위 관료 공무원의 이미지를 거의 또다시 잘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기문 씨 이미지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그 이미지 분석할 때는 반기문 씨가 사퇴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기문 씨의 이미지는 반기문 씨 말고 또 누가 연상이 될까요? 당연히 황교안 총리지. 이 상황으로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그 대중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욕망이 반기문 씨한테 어떻게 투사되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반기문 씨가 빠진다면 누구한테 투사가 될 것인가? 황교안 씨한테 투사가 된다는 걸 이미지 분석 자료에서 너무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재미있는 거는 반기문 씨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가장 반대인 그 지금 후보는 누군가? 그럴 때 특성들이 쫙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특성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한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적각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무슨 말인지 너무 신기하죠? 네. 반기문은 이렇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한 거에 반대로 반기문 이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그 반응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점점 떠오르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재명이잖아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은 반기문 씨가 상당히 부각되면 될수록 이재명 씨도 더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째 알려주고요. 역설적으로 반기문 씨가 주요 정치 대선 후보로 사라지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같이 사라지는. 같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데 반기문의 이미지가 황교안 총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갖고 그쪽 지지세력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황교안이 있으면서 이재명이 아직 살아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 지지도가 이 반기문까지 안 올라가니까 지금 이 참 안타깝게도 이재명 씨의 지지도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반타작이 난 그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 진짜 울고 싶죠. 그래서 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기 이미지가 대체 누구를 대비시켜서 나오고 있고 누구와 같이 갈 수도 있고 누구와 차별성을 짓는데 차별이 짓는 인물이 누군가 옆에
괜히 재수 없는 놈 옆에 있다가 내가 벼락 받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미지는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미지가 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역으로 죽어버릴 수 있는 이 아주 신기한 상황도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씨 원래 이미지 반대가 박근혜였기를 바랬는데 박근혜가 아니고 반기문 씨로 나오는 거 보면서 이분은 참 재수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재수가 좋은 상황은 아니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여기 있는 사진 뭐가 보입니까? 해골인주? 아, 어떤 공주가 그걸 보는 걸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골이 보인다고 한다고 있고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거울에 화장. 예, 거울에 지금 화장품이 있고 이래서 그걸 촛불까지도 보시고요. 아, 우리 여왕님이시네요. 예, 그걸 연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여기서 해골 바가지를 연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딱 그 거울 보는 어떤 이 기부인을 딱 본 사람은 해골 바가지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해골 바가지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해골 바가지도 보이네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마치 거울을 보는 이 기부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가 또 해골 바가지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지를 저렇게 다르게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보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로 고정해서 보지 그게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박근혜 씨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기에는 옛날에는 상당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박근혜 씨가 진짜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짜 한 17, 18세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이 사리 판단 능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수박이 생각했어요. 네. 우리보다 더 후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항상 자기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고. 이제 그럴 때 그럼 그 시련과 수련의 과정은 대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나고 대학을 가서 또 아픔을 겪고 나면서 조금 더 인생에 대한 인간적인 수련이 더 생기는데 아직 그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농담삼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더 중요한 건 왜 제가 이제 이재명 씨 이미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냐 하면, 이 매번 이미지 분석을 할 때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다시피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또 국민들이 대중들이 바라는 시대적인 영웅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뚜렷한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제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정치 후보로 또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대적 영웅의 이미지 또는 시대적 영웅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투사를 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이 대선 후보를 통한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 욕망을 대중들이 투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사진이 하나의 그냥 거울 보는 기부인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기부인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해골 바가지로 보인다라는 완전히 극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상황이
각 인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한 거를 쭉 이제 모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언론의 공격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이나 고집을 지키려 하는 편이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통해서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성계. 이성계 같아.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엎어버리고. 싸그리 없어버리고 새로운 뭔가 왕조를 만들 것 같은. 네. 네. 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최대 이슈 단어가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정의? 네. 네. 그게 제일 높게 나왔는데 그거에 또 제일 부합하는 정의로운 사람일 것 같다. 네. 이제 정의가 되려면 우선 지배 세력도 타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양극화 문제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정의는 이제 어떤 선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룰 것 같은 이미지. 그렇죠. 뭔가 좋은 세상, 밝은 세상,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재명 씨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특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하면 연상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씨는 잊어버렸어요. 장군 같아. 싸움 잘하는 장군. 네. 노무현 느낌도 많이 나네요. 노무현 느낌도 나요? 네. 네. 노무현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느낌도 조금 들어요. 아, 박정희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네. 상당히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웅적인 모습을 이분이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느끼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상당히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어필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관심을 끈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특성들을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느꼈거나 투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 뭐 걱정되는 부분 없어요? 염려되는 부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측면은 뭐가 있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잘하는 면도 자기 소신껏 할 텐데. 예. 우리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신껏 마음대로 했는데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독불장군처럼 쭉 나갈 것 같아요. 비판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완전히 무시하고 그 비판하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겠죠. 그 뒷북 같은데 네. 태종이라고, 아, 태조 이성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솔직히 태조 이성계보다는 네. 태종이나 세조 느낌이 좀 더 세조? 네, 태종이나 세조 느낌이 좀 더 강한. 왜요? 태종이나 세조 느낌 난다. 왜요? 그리고 이성계가 네. 생각보다 그 의외로 신하들 말을 잘 들었습니다. 보면 아, 이성계는 신하들 말을 잘 들었다. 그렇죠. 또 고려를 또 없애는 과정에서도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나름. 그렇죠. 내가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감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좀 작가들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태조 이성계를
최후의 고려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좋은 지적이세요. 아, 제가 말하자면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 말했습니다. 네, 이방원. 이방원 네.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말했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원, 태종, 태종, 태세.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방원이나 세조나 뭐 거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조금 스타일이 비슷했죠. 네. 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자비할 수 있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씨가 이 나라의 지배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보이거나 사회 양극화 문제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사회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내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그분이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고상한 가치나 이념을 실행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다. 나는 그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방원이나 세조를 연상하게 된다라는 그 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해가 될. 아, 야망이 있는 야망을 실현하는 걸로 한다는.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오르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 위기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뚜렷한 이 나라의 변화나 발전이나 또는 이 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캐치는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깔려있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 이것을 이 반응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까요? 이거를 캐치하는 건 되게 힘든데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 자식이지 국회의원 되려고 지 대통령 되려고 뻥치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한 놈을 뽑아주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누구를 뽑더라도 우리가 밑바닥에서 깔려있는 정서인데 이재명 씨가 보이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거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려나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려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거지 뭐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MB가 내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저를 희생해서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지 희생을 하는구나 믿어? 믿어가 뽑아주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박근혜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거다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세조를 생각하고 이방원을 생각하면 세조나 이방원에 대해서는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그 논리로 나가는 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나요? 네,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해갖고 막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이재명을 뽑았을 당시 자기 지지하는 세력으로 입장에서 보면 너가 희생 받을 필요 없다. 너가 생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너가 이뤄주기만 하면 너가 대통령이 내 국회의원도 주고 대통령도 주겠다. 그렇지만 너하고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일치하면 괜찮다. 그런 논리지 않을까요? 그 논리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희생을 바라지 않고 그냥 지금 싹 쓸어줘. 그 저 쓰레기 청소 좀 잘해줘.
잘해주기만 하면 너 지지해줄게. 그게 성남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렇죠. 주겠다.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글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제가 대통령 되려는 건 지 잘 되려고 그렇지 지 욕심 채우려고 하지 라는 질문은 문재인 씨나 반기문 씨나 안희정 씨한테는 안 던져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박근혜 씨한테나 심지어는 이명박한테도 안 던져요. 근데 왜 이재명 씨한테 그런 질문을 막연히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박공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아까 같이 그걸 보는 멋진 기부인 있는데 그게 왜 해골 바가지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부족한 것 같냐. 그럴 때 세조나 태종을 연상을 했다. 이방원, 그 다음 세조 연상을 했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방원, 태종은 누구를 아들로 둬서 성공했냐 하면 세종을 아들로 뒀어요. 그리고 태종이 사실 그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잘 하게 하고 조선이 진짜 기본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갈 토대를 세종보다는 사실 태종이 마련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태종은 본인이 아무리 왕노릇을 잘했다 하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패 세력하고 기득권하고, 뭐, 언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자기 한번 희생하고 자기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강압정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싹 모든 욕을 먹고, 내가 자기가 감옥을 가든지, 싹 다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러길 원해서 저는 이재명을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그래 믿어주자 뭐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어차피 속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인데 이거 차라리 이렇게 믿는 게 낫다 그래서 믿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이 화끈하게 시원하게 해서 뭔가 바꿀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보는 모습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거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덕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그런 충격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한 대의명분 같은 게 이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뭐 그와 비슷한 것들도 필요할 수 있죠. 그 이방원 얘기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 세력을 갖다가 고려로 이렇게 치환한다면 네. 그 고려의 그 세력 그 부패한 세력을 비엎고 비엎을 수 있는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측면은 확실히 실력도 있고 지금 네. 그런 뭐 준비도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죠 가족 네. 형제까지 죽이려는 지금 형제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세종과 같은 그런 사람을 바라는 그런 그 아니니까 조금 끓여지는 일부 그런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네요. 왜냐하면 이방원의 가장 처음 업적이 뭔지 알아요? 고려를 뒤엎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업적이 뭔지 알아요? 정몽주 죽인 거요? 맞아요.
정몽주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 이성계한테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 근데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이성계가 좀 수월해진 게 많지 않아요? 당연하죠. 본인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본인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거로 상당히 스토리도 멋있잖아요. 그 이 그렇죠.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시를 했더니 또 폰 선생이 뭐 백골이 진토되어 어쩌고저쩌고 그런 스토리까지 되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본인의 삶에 대한 뭐 그게 역사적으로 지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씨한테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의구심 내지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를 정확히 알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씨 참모든지 본인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한창 이 탄핵 전국에서 이재명 씨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뭐 우리는 이재명 씨가 진짜 싹 이 나라를 싸그리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지도 18%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이 진짜 당위성이 있구나. 그리고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때도 형제 문제 나왔고 뭐 온갖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을 겪었구나. 또는 저 사람이 진짜 이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다시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 18%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을 자기가 어떻게 더 극복하는 모습을 던져줬으면 그렇죠. 어떤 다른 의구심을 이런 잠재적인 의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독불장군 같은 걸 조금 종식하고 뭔가 다른 걸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훨씬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수용하고 이 시대에 내가 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다. 제대로 이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누가 있겠냐. 문재인 씨가 있다면 우리 문재인 씨를 통해 가지고 이룹시다. 아니면 뭐 다른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 부분에서 굳이 이분이 비슷한 제스처를 취한 게 있기도 있어요. 뭐 다른 군소 후보들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이런 거. 근데 정확하게 이걸 알았으면 그 입장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는 그 기대는 내한테 그 기대를 가지는 건 참 좋지만은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에는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문재인 씨를 아예 합시다. 라고 아예 배팅을 했으면 어떨까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친 배팅이긴 하지만. 반대로 했죠. 그렇죠. 그 반대로 했죠. 놀랍지 않아요? 그 배팅을 했으면 사람들이 반대로 이재명을 더 좋아하게 됐을 거라는 그게 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의구심 욕심도 없어요.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중 18% 그 지지율 왔을 때 그걸 했었으면 진짜 대박이 터졌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방법을 갖고 그때 했으면 진짜로 교수님 말씀했으면 진짜로 완전 협기적이었을 때 지금 과연 지금은 지금 늦었어요. 지금 늦었죠. 왜냐 본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본인이 왜 대통령을 나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거의 이 썩어빠진 나라
네가 강력한 지도자로서 나와서 썰어버려 달라라는 것. 국민들이 먼저 지 이야기 안 해도 국민들이 이미 그 욕망을 그 사람한테 투사를 한 거예요. 그 투사를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로 의구심도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 그럼 어떤 의구심이 있을 거고 그 의구심을 내가 상쇄해 줄 수 있는 길은 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정치인 이미지를 아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국민들이 나에게 이런 거를 호소하는구나. 아, 그걸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역할이고 나의 목표구나. 좋아요. 그건 내 하면 돼. 그런데 동시에 그거를 내가 수행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지지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은 이걸 뚜렷이 표현하는데 지지를 안 해주는 사람은 그냥 걔가 저거를 하긴 하겠어. 그걸 한다 하더라도 다 지 욕심 체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 욕심 없이 뭘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재밌는 게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이런 표현 잘 써. 저 인간 돈 좋아해. 뭐 저 인간 여자 좋아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저는 저게 참 재밌는 이 공격이다. 얼마나 저 사람을 공격할 게 없으면 없습니다. 저런 공격을 이라도 만들어낼까. 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든 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자기는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게 누구한테나 다 무차별적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으신 분은 돈을 안 좋아하셨을까요? 그분 늘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신 거는 본인 후원해달라고 그분이 세계 온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항상 후원을 하는 게 그분의 일이셨어요. 살아있을 때 막 후원 좀 어디 있다 썼냐고 언론들이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의욕도 많이 있었죠. 네, 그 의욕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역할이 후원하는 역할이지 어디 쓴 거는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나 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내한테 물어봐.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일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공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의구심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자기의 그 잠재적인 의구심을 일거에 제시했는 것은 본인이 나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더 큰 대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한민국에 이게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변방장수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성계가 진짜 고려를 썰어버릴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끝까지 어쩌면 망설였던 모습 때문이에요. 사실은 위화도 해군을 한 것 자체가 뭐 나중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위화도 해군을 하지 않고 여동을 정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 명나라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여동 땅을 이 조선 고려군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었을 때 그때 명이 요동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동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실록이나 모든 역사 자료에서 요동 땅을 점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원나라가 패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주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자기 세력을 형성해가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주원장은 원래 떠돌이 성녀 출신인데
호족의 이 뭐 양자로 들어갔다는 둥 호족의 양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킨 그 정도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이 명나라가 지금의 북경을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통치하는 데 초점을 뒀지 요동 땅은 결국에 원나라나 그란족이나 여진족의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들 영토라고 생각도 안 했을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동 땅을 정벌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뭐 명의 공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있는 그 위쪽 땅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건 기본적인 중국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오랑캐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나가면서도 요동 정벌을 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그때 이 고려를 통치를 하고 있었던 핵심 장군은 채영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채영 장군에 대한 인망은 이성계에는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채영 장군은 그래가지고 죽었으니까 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채영 장군은 지휘상으로도 이 합참 의장인데 이성계는 아마 별 두 개 뭐 그 정도 수준 사단장 중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단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채영 장군과 폰 동몽주 선생을 다 죽이는 그 일을 먼저 해버렸다라는 것이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뭐 나라를 바꾸는 역성혁명 시절에는 가능한데 이 민주주의의 선거에서 이 전략을 쓴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탄핵 정국을 통해 가지고 기성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절대적인 거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 수준이 됐다는 거는 기성세력의 기억자만 들어가도 다 거부하는 심리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 역성혁명하고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역성혁명에서 본인이 무인세력을 대표하는 자기 입장인데 그러면 굳이 변방장수 입장 그럼 혁명하는 사이드에서 무인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은 누굴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 문재인 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1차적인 고민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본인이 변방장수인데 그 변방장수로 이성계 같은 포지셔닝을 가진 변방장수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방장수인데 채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채영을 죽여야 되는데 무슨 핑계로 죽일 것이냐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위화도에 진을 쳐요. 그 6월달인가 예 장마 치절에 미친놈이지. 그런데 왜 진을 쳤냐. 돌아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위화도에 진을 쳐요.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장마철에 이 강가에 있는 섬에 진을 치면 미쳤지. 그렇다고 뭐 군사 시체를 놔가지고 너 왜 여기에 진 쳤어라고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그거를 위화도에 진을 친 거는 돌아갈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실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면 병졸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진을 쳤는데 물이 범람하고 하면 병졸은 지금 우리 물 뜯어내는데 지금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아마
이 이방원이 조언을 줬든지 정도진이 조언을 줬든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병사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물에 떠내려가는 병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수백 명은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철수를 하게 된다. 철수를 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이 명을 거역했으니까 역적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들 돌아가서 순순히 죽을래. 한바탕 정리하고 우리가 살래. 그러면 병사들은 우리는 장군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채영이라는 존재는 갑자기 병사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린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를 뒤엎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 웬만한 역성혁명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왕을 자기가 한두 번 바꾸는 경험을 해야지 그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권 잡은 다음에 이제 왕을 바꿔요.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면서 이제 왕 바꾸니까 하늘에 벼락도 안 치고 별 문제 없거든요. 왕 한 번 바꾸고 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거의 왕 대접해요. 그 황제를 싹 한 번 바꾸니까 모든 힘이 조조한테로 몰리게 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이성계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죄를 계속 왕으로 내가 모실까? 아니면 없애버려. 이 생각이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는 뭐 이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그렇게 한 번 왕만 딱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반대파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부닥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세력 판도는 이 문재인 씨로 돼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변방 장수로 부각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민주당의 이 뭐 국회의원이든 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될 수 있을까? 이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면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그렇죠. 열심히 하면 내 지지율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바뀌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재명이 살려고 하면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줘갖고 정권교체가 안된다 문재인으로서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줘갖고 불안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자연적으로 오게끔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은 안된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학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문재인 씨 쪽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XX 같은 자식 너는 그러면 제대로 되는 줄 아냐.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미지 분석을 딱 들어오면서 딱 느낀 것이 이재명의 적은 문재인이 아니라 자기하고 대칭되는 반기문을 공격함으로써 둘이 설전을 해갖고 둘이 부각이 돼야지 이재명이 더 살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었어요. 네. 그때 반기문 씨가 상당히 더 부각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위기감, 문재인 씨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람들한테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했어요. 근데 반기문 씨가 들어와가지고 111 사건을 만들어주시면서 문재인 씨를 그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보고 분명히 여기에 작동하는 이미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그러면 획기적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게 여태까지 대선 평론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재명이 딱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은 이제 막 숨고르기 하고 이제 뭐 어떤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반기문이 대칭되는 이미지인 반기문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와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게 그죠. 네. 나도 신기해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을, 이게 전체 이미지예요. 그건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떠나서 그냥 이재명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이, 아, 지난 몇 달 동안 뭘 잘했고, 뭐가 어필했고, 또 뭐에 안타까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이미 해버린 거는 군소 후보 수준으로 본인 포지션 하는 것 이상 길이 없다는 걸 이미 알려져 버렸다는 거. 이 변방 장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말았어야 돼요. 본인의 존재 이유와 본인의 역할은 이 나라의 기존의 부패 세력과 기존의 질서를 싹 썰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뭐로 어떻게 문재인 씨를 제가 대통령을 만들므로써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는 거의 기급을 했을 거예요. 왜요? 그거는 포지션을 잘 잡으니까. 예. 네. 문재인 캠프에서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받아들일 수?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 같은 민주당이다. 예, 네, 같은 민주당.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당신 이 문재인 씨와 함께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과 부패 세력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무슨 뜻인가요? 아니요, 문재인 씨와 함께 지금 기득권 세력과 부패 세력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재인 씨와 함께 하겠다니까요? 동훈 씨 될 수도 있고, 문재인 씨 손잡고 내가 끌고 가서 하겠다는 거. 그럼 내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아, 그러면 문재인이 막 주저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그렇지. 안 좋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죠! 문재인을 부족한 점을 자기가 보완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문재인을 끌고 가니까 문재인 지지 세력은 다 나를 지지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씨한테 민주당 후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지금.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나라를 더 좋게 하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을 지금 없앨 문제를 생각했지. 누구 지금 후보가 되니 안 되니 지금 그걸 논할 때야? 이거는 선언 안 했으니까 진정한 우아함을 보여주는 거죠. 됐죠. 머리였다. 그러면 언제 후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그거는 탄핵 판결 났어. 나서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최근 어제 오늘 그제부터 그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선 경선 조금 접어두고 탄핵으로 가자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님 쪽에서는 그 지금 경선하고 후보님도 좀 안 하고 왜 토론을 지금 피하냐. 그렇죠. 그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재명 씨는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본인이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지가 잘하는 토론을 하자고 지금 계속 주장한다. 이 해석 외에는 다른 걸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확장성을 방해할 것 같네요. 그거 엄청나게.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지금 나가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짓을 벌써 해버린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오, 그 말이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안희정 씨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런 안희정 씨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뭐 이방원이나 세조를 하면 상당히 그 이방원과 세조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데 왕이 됐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 정통성이 없는데 왕이 됐고, 그걸 위해서 하나도 지지해주지 않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에서 그거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박정희 같은 그 일의 어떤 효율 그런 네.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박정희도 그와 동시에 끊임없는 목적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정당성 없이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아니 이재명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를 이야기할 때 박정희 18년 정권의 가장 핵심은 이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것이 5.16 혁명이냐 군사 구태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은 사실은 내가 심지어는 박정희 시절에 이 교육을 받을 때도 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정치에서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하면 이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의 정당성을 추구할 것이냐 그랬을 때 뭐 조선시대의 정치는 명분을 중시할 거냐 실리를 중시할 거냐인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명분을 중시하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때 아 저게 조선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박정희 정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왜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까?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먼저 명분은 뭐고 실리는 뭐. 예.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저거를 역사를 가르칠 때 저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조선시대의 당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었는데 명분이 승리했다. 그래서 조선은 가난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다. 근데 그럼 마치 철학자가 이제 명분 철학자 어떤 이론적인 걸 좇아서 가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실리는 다 높은 사람들만 쫓고 그래서 가난한 거였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박정희 정권은 본인들이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상당히 강조했어요. 뭐 효율과 실질을 숭상하고 하면서 국민교육헌장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도 그게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독재 정권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때문에 발생을 했겠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일부 박정희의 그런 카리스마의 모습, 노무현의 또 약간의 깡단, 그리고 개혁적인 모습,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일을 해낼 것 같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 같다. 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당성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데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그 점에서는 정당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 사람이 돼야 될 정당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씨가 거의 제시를 못 해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 지지율 떨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당성이 약간 부족한 개혁가인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개혁가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실패한 개혁가가 되기 쉽다. 그거는 박정희가 실패한 개혁가냐 또는 노무현이 실패한 개혁가냐 이런 이슈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위기 상황일 때는 실질적인 것만큼이나 정당성과 명분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어내고 난리를 쳤던 것도 마찬가지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본인이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주장을 했는데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보가 안 되는
뭐 그래 전두환은 아직도 지금도 광주 사태의 원죄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이 약한 권력 또는 개혁가의 이미지예요. 근데 개혁가는 분명해요. 자, 비제로2를 보면요. 이거는 이재명 씨는 결코 아니다라는 이미지인데 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인물을 연상하게 만드는데 어떤 인물이 연상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봅시다.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비선 조직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권력에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측근을 통해 에둘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비상사태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자, 어떤 사람 연상이 됩니까? 박근혜요? 박근혜, 문재인, 반기문.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 다 연상이 됩니까? 박근혜, 문재인, 반기문 다 연상이 되죠?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 또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분, 심지어는 대통령 하신 분, 하고 있는 분. 이게 연상이 되니까 기존의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미지를 이재명 씨가 가져가고 그 반대에 있는 이미지는 기존의 현재 우리의 정치, 유력한 정치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재명은 이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박근혜이기도 하고 문재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현재 유력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씨와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씨를 적대적 관계로 했을 때 이재명 씨가 부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문재인 씨를 적대적 관계로 했을 때 이재명 씨는 어떤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안게 될까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나요? 독재적이고 독재적이고 폭력적이다. 왜요? 근데 왜 박근혜 씨하고 비교될 때는 이재명 씨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으로 이미지가 어필했는데 왜 문재인 씨하고 비교될 때는 폭력적이고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느낌으로 부각이 되나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망을 없애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문재인이 새누리당 정치인이었으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재명 씨의 이 기본적인 이미지는 더 부각이 되죠. 근데 문재인 씨가 야당에, 특히 민주당에 같은 당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씨는 용장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그럼 그걸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는 덕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용장이 덕장을, 같은 편인 덕장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걸 보는 부하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용장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용장은 지금 덕장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내가 니하고 싸움을 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너 왜 싸움터에 안 나와? 이걸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 용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안 되겠어. 예,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찌질하게 왜 그래? 그래, 찌질하게 왜 그래? 아예 대꾸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이미지 분석으로 하면 이제 문재인하고 거의 또 대처점이냐, 모든 정치인하고.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이 됐을 때 지지할까요? 당연히 지지하죠. 아, 지지는 또 해요. 이렇게 이미지가 반대인데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득장을 원해요, 용장을 원해요. 용장이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편이라는 것도. 정확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없어 보여요. 아니,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뭐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기각되면 네. 그럴 가능성이 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은 살아나죠. 살아나죠. 근데 국민의 고통은 10배로 배가 되죠. 이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문재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있죠.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욕망이. 근데 그러면 용장을 원하는 시대에 왜 문재인 씨가 지지율이 그러니까. 용장을 원하는 시대에 문재인 씨가 왜 지지율이 높냐?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문재인 씨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내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민재인 씨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데. 이제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야당 이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네. 문재인 씨가 지금 민주당을 네. 탈당해가지고. 네, 맞아요. 뭐, 본인이 다른 당을 만들었다. 이러면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안게 되죠. 그 진정한. 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다 뛰어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 그 이야기를 해서는 사실 모두들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걸 알고 싶지는 않아.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싶지만. 네.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선명한 야당, 야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국민들을 진짜 대변해주는 야당, 그 모습을 뚜렷이 야당이 했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벌써 아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야당이 그거 하나 제대로 했어요? 그, 뭐, 테러 방지법, 그거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도.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뭐, 그 법을 폐기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지금까지 그거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인간들 없어요.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수당이 됐는데. 다수당이 됐는데도. 네, 직권상정도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때 자기들,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실이지. 그게 있으면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 변신하면요. 그런 법이 있으면 더 좋아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정부를 통제하기에. 굳이 바꿀 필요는 못 느끼는 거야. 특히 우리가 곧 있으면 우리가 정권을 잡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다 또 잘리겠네. 아니 잘린 것보다 이거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 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텐데. 사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사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직면하기 싫을 텐데. 네. 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건 문재인 씨가 뭐 독장이라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지금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아닌 X라는 사람이 야당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가진 위기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야당 인물이 대통령이 안 되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절망감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씨와 문재인을 연상한다. 반기문 씨인 것도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또는 상당히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노무현 이미지하고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문재인 씨는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계승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충격적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되게 안 좋은 말만 따다다닥 써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기존 정치인들 다 이런 거니까 이제 막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을 다 지지하고 누가 낫냐 했다면서 제가 오 순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 정치인들이 다 이렇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죠. 네. 근데 우리 그 중에서도 아 저 정치인이 더 좋을 거야 저 정치인이 더 좋을 거야 못된 놈 중에서 못된 놈을 골라 박근혜 씨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4년 전에 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 안 믿겠죠. 그죠? 네. 박근혜 씨를 4년 전에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연구할 때도 이 문항은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풀에 이 문항들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요 82번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얄 패밀리 이론이라는 걸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조건은 있어요. 그렇지만 심지어 박근혜 씨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 문항은 박근혜 씨 4년 전에는 결코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새누리상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수를 얼마나 지향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반공 그리고 이 좌파척결 그런데 박근혜 씨의 좌파척결이나 반공은 그냥 국민들을 협박하기 위한 반공이고 좌파척결이지 진짜 북한이나 그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격하는 거 일제 잔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좌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서로서로 항상 여당과 야당은 서로서로를 공격할 때 써먹는 거잖아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 말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적을 공격할 때는 넌 좌파야 라고 공격하는 인간들은 일제 잔존 세력이라는 이 공격을 받는 인간들이라는 이 구도가 너무 명확하고 아니면 진보 보수 이 장난을 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래서 지금 기성 정치인 또는 기성 정치인데 재밌게도요.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제 정치인 같아. 네.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기성 정치인인데 지가 나섰을 때는 지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이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또는 집안의 뭐 이 그 임무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분들. 그게 박근혜 또는 이 문재인, 반기문, 심지어 안철수 다 바로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나왔다가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력 의지가 약하다. 지난번 대선 때 내가 가장 재밌게 이번 대선 진짜 재밌는 게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나 안철수 씨 세 사람의 공통점 권력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건 대체 뭐야?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아... 이 사람들은 다 꼭두각시 노릇하는 정치인이구나 라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 꼭두각시는 어떤 인간들이 조정하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비제로안을 설명하면서 이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이 비제로2를 보니까 확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문재인 씨 로 연상이 되는 순간 이재명 씨는 자기의 적이라고 설정한 사람을 적이라고 싸울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아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적은 한 놈만 때려야 됐어요. 박근혜만 때려야 되는데 박근혜가 확실히 죽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때릴 적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전략을 세울 역량은 못됐던 거죠.
기존의 적중심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이제 아까 정당성에 있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변방 장수나 개혁가라는 이 이재명 씨의 이미지는 하나로 나타나는 게 하나로 나타나면 그게 크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재명 씨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또 아니면 이재명 씨를 그냥 잘 모르겠다 뭐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냐 아니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씨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아무 생각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니 너무 이 싫어서 입에 담기조차 싫은데 이 마음의 MRI는 입에 안 담는 거를 찾아내요. 자, 그래서 B011은 B11은 이재명 씨를 비교적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겠죠.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